안녕하십니까. 유행 미래 보름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저희 AI넷에 올라온 기사. 오늘 정말 재밌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 시대가 온다. 곧 모든 집에 한 마리의 로봇이, 현대 로봇이, 네. 로봇 집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뭐 집사를 두는 그죠. 그런 인류가 되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부잣집만 집사를 뒀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 집사, 뭐 우리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그죠. 집사가 네. 여러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겁니다. 그 집사를 만드실 AI 마인드봇에 지금 네. 배영훈 선생님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영훈입니다. 네. 오늘도 네. 좀 여러분들하고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드 유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는데 코드 유 매니지먼트에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네. 여기서.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네. 네. 700억 달러, 91조, 90조 원. 짜리의 매니지먼트 사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휴머노이드하고 로봇공학 분야에서 급격하게 성장한다. 그죠? 우리의 삶의 로봇이 깊숙이 자리 잡는다. 이게 한 2, 3년 사이에 뭐 이미 일어나고 네,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이 설명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수십억 개 수십억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약간 넘는데 거의 한 사람당 한 개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는다는 그러한 예측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 코트유 자산운용사가 그 주장에 한 발 더 이제 얹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자산 코트유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좀 신뢰하고 그죠. 네, 그렇죠. 여기서 네. 이야기하면은 뭐 맞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이 보고서는 챗GPT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챗GPT는 진짜 1년 만에 그냥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큼 큰 성장은 아니지만 AI와 로봇 공학의 기술 발전으로 제조라든가 의료라든가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 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쪽 화면으로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저거예요. 여기 오른쪽. 아 그런가요? 네. 오른쪽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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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특히 2023년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2024년에도 아주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코트유 로봇이 단순히 반복적인 이런 수행을 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소방할 때 소방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로봇을 되죠. 보내면 뭐 네, 죽을 네. 필요가 없어요. 네, 수술은 너무 정확하게 그죠. 이제 의사들이 술 먹고 담배 피면은 손이 막 떨려요. 수술할 때 나이 들고 하면은. 예, 로봇은 절대로 안 떨어요. 그죠? 네. 수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도와줄 겁니다. 네, 로봇 수술은 이미 좀 보편화돼 가고 있고 그렇죠. 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더 비싸더라고요. 예, 예. 미래에는 더 싸진다고 합니다. 네, 네. 미래에는 훨씬 더 싸져서 로봇이 이제 많이 생산하고 또 네. 싸게 생산하고 우리 그렇죠. AI 마인드봇에서 아주 그냥 대량 생산해버리면은 네, 네. 아직까지는 인간보다 네. 인간보다 싸집니다. 그 옛날에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로봇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고요. 산업을 이제 변화시킨다. 제조, 의료 이런 데서 로봇이 전부 도입이 된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3년 이후 그죠 활발하게 네. 이 나오고 2026년에 오늘 아침에 그죠 올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2026년에 지금 옵티머스. 예, 그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가 2026년에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핵심 요소가 AI 고품질 데이터가 로봇 발전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겠지만은 과제들이 좀 남아 있지만은 아무튼 네.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틀림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때는 그야말로 그 유아적인
것밖에 우리가 학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와 또 인지 능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면은 로봇은 계속해서 우리 말하면 좀 IQ죠. 지능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커트 유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로봇이 그죠. 이게 AI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 있는 이미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 얘는 이미 그죠 아메칸가 있어요. 얘도 한 7억 8억 하고 네. 만들어져 있고 여기 있네요. 얘하고 오케이. 경쟁합니다. 얘가 하고 네. 우리가 경쟁하는데 여기 이제 소피아 소피아가 제일 먼저 네, 나왔고 저 요거는 지금 뭐 새로운 디자인 얘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얘는 컨셉 이제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 공학의 현황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저 한번 돌려보시면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뭐 코트유 만약 모든 집에 로봇이 이제 그렇죠. 집사가 들어온다면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죠? 네, 네, 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뭐 옵티머스 만들고 얘도 지금 로봇에 꽂혀가지고 엄청나게 로봇에 휴머노이드에 많이 그렇죠. 샘 알트만 그죠? 네. 뭐 이 사람이 누구더라? 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리 마커스가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죠? 1 million says you 이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측한 거 AI will be smarter than any individual human being. 2025년 말에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거다라고 했는 게 틀렸어. It's wrong. 이렇게 이제 챌린지 하는 거죠. 네. 챌린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주로 일론 머스크는 한 2년, 3년 틀려요. 조금 이제 맞아요. 좀 늦어져요. 그죠? 항상 네. 뭐든지.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몇 년도에 뭐가 나올 거야 하면 한 1년 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AI와 휴먼 인텔리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은 전부 다 뭐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들은 오히려, 오히려 여유롭게 앉아서 책 보고 있습니다. 책 보고 AI 들은 참 그림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AI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로봇이 아마 합쳐지는 그죠. 이렇게 봉합 같은 이건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요소? 교집합이 네. 교집합이 일어나는 시대가 2029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I 테크놀로지 인간과 우리는 협력해야만 한다.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이런 좋은 그림들을 누가 줬느냐? ChatGPT-4. GPT-4o가 OpenAI에서 만들었는데 3일 전에 미니가 나왔어요. GPT-4o의 미니. 그거 또 나왔어요. 그래요? 그거 또 샀어요. 아. 아이고. 저 더 좋습니다. GPT-4o보다 미니가 더 좋고요. 와, 더 그래요.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고 아유 이게 매일처럼 새로운 거 그죠? 얼마 전에 클로드 소넷 3.5가 네.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4o보다 더 좋다 그랬는데 네. 이제 4o 그러니까 GPT-4o 미니가 지금 완전히 그럼 네. 교수님이 보실 때 클로드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소넷보다. 그렇죠. 오, 네, 소넷보다 그렇군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뭐? 무슨 검사하는 뭐 챌린지 네. 하는 게 있어요. 속도 빨리 뭐 대답하는 이걸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엎치락뒤 치락거리는 거예요. 아, 거기에다가 또 라마가 오늘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라마 3.1인가 뭐 라마 3.0은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3.1인가 뭐 뭐가 새로 나왔어요. 또 라마가. 또 보셔야 라마가 또 라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지금 평정했어. 아, 그거 다 읽지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라마는 저기 페이스북 겁니다. 그죠? 라마 오픈 AI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에다가 뭐 그렇게 많이 싸우고 있는데 그죠? 네. 오늘 또 보면은 구글하고 애플이 합병한다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오늘 아침에
합병하는데 할까 말까 아니면은 하는데 베팅하냐 뭐 안 할 거냐 이제 이게 소문이 막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래서 이런 지금 그죠 너무나 엄청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뭐 그죠 정치 가지고 싸우고 있고 뭐 가지고 뭐 무술이 미신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그죠 지금 AI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네. 예. 구글 로봇 사무실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죠? 네. 딥마인드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에서 로봇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하는 일이 뭐 이걸 RT2 로봇을 이제 훈련했다. 이게 RT2가 이게 스타워즈인가 뭐지 나오는 그 네. 그죠? 네. 그 로봇을 훈련을 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네. 자연어 이해 응답하는 것도 가르쳤고 문서, 그림, 제스처 이런 것도 인식하게 또 다 가르쳤고 랜드마크 인식에서 사무실 내 지가 빙빙 돌아다니니까 그죠? 사무실에 뭐가 있고 뭐 그다음에 목소리로 안내를 할 수도 있고 회의실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회의실 따라오세요. 회의실 네.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죠? 기본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구글 로봇이 다 만들게 해준다 이런 네, 겁니다. 이제 구글 로봇이 지금 가장 이제 거기서 중요하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네, 네.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세 얘기했지만은 사무실이 어디 있고 누구누구 책상이 어떤 사람이 어디서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인식을 해서 그 필요한 그 위치를 장애물을 피해서 찾아가는 거 이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서 그래야지 사무실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만히 책상 위에 앉아서는 뭐 책을 읽고 AI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런 모빌리티를 준비로 해서 사람처럼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거기에 지금 테스트의 가장 키포인트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로봇의 기능이 완벽하지 않는데 로봇이 지시를 처리하는데 글쎄요. 10초, 3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너 화장실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면은 30초.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쌓여.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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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로봇이 실제로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 도입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런 시간이 꼭 올 것이다. 그래서 구글 로봇이 딥마인드에서 그죠.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만들어서 구글이, 원래는 구글이 로봇 뭐 크게 안 했다가 그죠. 이제 막 로봇으로 얘들이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로봇 딥마인드 로봇 팀이 제미나이 1.5% 지금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 1.5%를 사용하여서 RT2 로봇을 훈련시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딱 나오면은 쓰다 보면은 아 이거 안 좋아. 그리고 아예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AI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초기에는 다 학습 전에는 AI도 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는 시간이 갈수록 학습할 수가 있고 학습하는 그 기간과 그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이건 일취월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약간 실망을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거기서 노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러네, 그죠. 옛날에 정말 뭐 어렵다가 코볼 옛날에 뭐 베이식 이런 거 그죠. 컴퓨터 랭귀지 배우다가 그냥 네네. 때려치웠어요. 때려치죠. 근데 이거 때려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때려치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로봇들이 완료할 수 있는 업무에는 모바일 기기에서 어디서 충전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직원에게 저는 콘센트도 안내해야 되고 네. 할 일이 많네 그죠 로봇이 네,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네. 로봇이 또 뭐 평이 굉장히 2,100평이나 되는 이런 사무실 공간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 연구원들은 RT2 로봇이 50회 이상의 상호 작용에서 90%의 성공률을 보였다. 네. 상당한 거죠. 상당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로봇이 그죠 지시를 처리하는데 10초, 30초 걸리는 건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지만은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로봇이 나와서 요거는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로봇이 돌아다닌다. 우리도 이렇게 로봇이 바삭바삭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네. 설명 좀 해봐주세요. 네, 우리 그는 이게 네, 뭐죠 이게 이게. 네, 우리는 그 휠을 가지고 하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아, 휠을 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다리를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같이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에듀케이션하고 리빙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아, 또 다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넘어지기가 또 쉬워요. 근데 우리가 더 너무 비싸요. 그렇죠? 네, 비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반려 로봇이고 교육용 사람을 돕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에 맞게 가격을 싸게 그렇죠. 성능은 높게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우리가 한 네. 1m 짜리로 그래서 차일드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래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봇이 다양한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구글이 로봇의 사무실용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좀 놀라운 거 이런 구글이 구글 로봇이 사무실을 점령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대형 컨텍스트 창으로 로봇을 탐색하는 능력에서 모빌리티 VLA 이런 것도 지금 개발했고 모빌리티 VLA가 로봇은 먼저 주요 위치가 구두로 설명된 환경에 대한 비디오 투어를 그죠? 비디오 투어를 해서 얘가 다 알아 공간이 어디 있는지 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 할 때 화장실이 어디로면 여기로 쭉 가다가 왼쪽에서 두 번째에 꺾어져서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도 우리가 로봇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주더라도 로봇이 그렇게 찾아간다는 그 뜻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모빌리티 VLA는 재난 구조에 굉장히 그죠? 구조 대원을 로봇이 예, 그, 구조해주고 그렇죠. 네, 건물 내부를 탐색하고 생존자를 찾고 이렇게 이제 많이 되면은 저희는 이미 예측하기에 그 대부분 로봇이 화재 현장에 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은 소방대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또. 그렇죠. 소방대원도 아 그쪽도 그죠. 뭐 네. 크게 급하게 변하는 건 알지만 사양산업이다. 네. 저희가 석탄 사양산업이고 그죠. 석유 사양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힘들고 위험한 일은 이제 사람이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령자 돌봄해서 고령자의 집안일을 돕거나 약물을 약 드세요 이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약 그렇죠. 드세요 그죠 우리도 지금 AI 마인드봇도 그런 일을 해야죠 예 약 네, 드세요 일을. 이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저도 뭐 아침에 약 먹어야 되는데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좀 그죠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네. 알아가지고 약 드셨습니다 아니 그렇죠. 지금 약 드세요 뭐 약 네. 드세요 그러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다음에 창고 자동화 이것도 그죠 네. 뭐 아마존에서 이 종로기가 갈 물건 삼가 갈 물건 어디 갈 물건 전부 다 이게 솔팅 하는 건데 네. 그죠 이런 거 창고에서 네. 자동화해서 내 물품을 운송하고 재고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네. 얘들은 재고 정리하는데 정말 안성맞춤에 잠을 자나 그죠 뭐 얘들은 깜깜이 다거든요 얘들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에, 레이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춰가지고 깜깜한 데서도 그죠 다 재고 정리 멋지게 네. 합니다 뭐 바코드하고 QR코드만 있으면 알아서 네. 다 갖다 그렇죠, 놓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구글도 이제 제미나이 1.5 프로를 가지고 로봇을 교육시키고 로봇을 그죠 이 회사의 사무실에다가 둔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1.5를 활용해서 지금 로봇 탐색과 관련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글의 로봇인데 사무실에서 탐색 내 얼굴을 보고 있고 그죠? 내 밑에는 이렇게 또 아 뭐 불이 났다 뭐 할 때 또 뭐 하는 거겠죠?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선생님? 네, 뭐 일단도 저기 사람 같지는 않아도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여기 비전이 다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비전이 다 있고, 비전 있고 또 이제 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일을 하려면 터치, 뭐. 네, 터치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런 센서들이 손에 붙어갖고 일을 하는 최소한의 한 개의 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로보틱스 네. 내비게이션
위드 제미나이 1.5. 제미나이 1.5가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내 기사 네. 쓰는데도 많이 쓰고 네. 있지만은 네. 내비게이션 하는데도 제미나이가 사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죠? 지금 이제 얘를 훈련시키고 있네 그죠? 여기 뭐 코카 뭐 이런 거 마시는 거 이런 거를 움직이고 뭐 이 인지하고 이런 거겠죠. 네. 예. 그래서 로봇 내비게이션을 강화할 때에 로봇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죠. 아, 어디로 가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도 참. 약도 가르쳐 지도 그려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 이런 것도 하셔야 되겠네. 네, 내비게이션. 이게 배영 선생님이 이걸 하셔야 되겠어요. 아, 예, 그 저기 그 오피스에도 우리는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지금은 우리가 학교나 가정에다 설치할 거 아닙니까? 예. 가정도 뭐 10평짜리, 20평짜리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로봇은 내비게이션 필수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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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건 뭐 우리도 당연히 갖춰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요. 자, 이렇게 또 모든 집에 로봇 집사가 한 대씩 다 들어오는 시기가 거의 왔다. 네, 우리가 시기를 너무 잘 맞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2026년에 또 내놓겠다. 마인드버스도 이제 저희도 우리는 뭐 2025년 말 뭐 이렇게 네, 어떻게 그렇죠. 내년도 말부터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고요. 예. 본격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시판이 되는 거는 2026년 초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2020년 초. 일론 머스크는 말이라 그랬어요. 2020년. 네. 경쟁이 안 되겠지만 일단은 네. 걔는 옵티머스. 비쌉니다. 7억. 네. 네. 6, 7억 하는 거. 그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나왔죠. 뭐 애플, 아마존. 아마존은 뭐 옛날부터 로봇 그죠. 소팅 이렇게 뭐 하는 거 하고. 이 로봇, 로봇 메이커들이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만능 로봇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가격도 비싸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딱 타겟 마케팅을 정하고 그 충분한 시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격이 싼 제품이 나가게 되면은 그건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걱정 안 하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코트유 매니지먼트사에서 집사 그죠? 80억대를 만들어야 있어요.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사의 시대가 온다. 로봇 한 대씩 각 가정에 네. 집어넣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